자,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 이제 매집의 기준이 쭉돼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11일자 금요일 날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HMM은 지금 몇 달째 계속 수익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더 자신감을 이제 가지시면서 기준점 잡고 대처를 잘 해나가시고 있죠. 지금 뭐 여전히 한투 쪽에 매수위가 집중된 가운데서 요 화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HMM의 월요일 전략 기준. 요 기준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시장 이슈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 이 교육을 어제 야간에도 이제 들여다보시고 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HMM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고마운 게 아니고, 저한테 그러실 필요는 없고, 뭐 눈에 보여지게끔 움직임을 주니까. 뭐 SM도 지금 뭐잘 돌리고 있네요. 저점 대비해서 2.6% 일단 돌려놨고요. 그렇게 해서 11일자의 기준인데, 이때도 이제 우리가 주봉상의 망치형이 잘 형성되느냐 기준 잡아드렸죠. 조금 전에 텍스트 문자 나간 게, 문구 나간 게 MSCI 지수에 편입됐음으로써, 편입됨으로써의 흐름. 요거 수급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편입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고, 대략 추정치가 제가 추정할 때는 1,700만 주 정도, 5% 정도가 27일 날 일단 손바뀜으로 들어갔어요. 그 물량은 안 나와요. 편출이 되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왜 나와요? 걔네는 손실이나 이득이나 상관이 없어요. 비중을 맞추러 들어왔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기준에. 그리고 이제 KRX 300 지수 편입된 거에 대해서는 뭐 펀딩 자금, 뭐 ETF 상품, 뭐 이런 쪽에 수급이 일부 들어올 수 있는데, 아주 그것이 이제 뭐큰 자금이나 물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렇게 매집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건데, 요거는 자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집 교육은 따로 링크 받아서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가 매집에 대한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다 설명 듣고 이해가 되셨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신다면은, 5% 수준의 매집 손바뀜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것에 대한 또 추가 5%, 그러니까 12% 외국인 지분이 상당폭의 실질적인 매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공매도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매집주 기준에서의 이런 그 기준점들이, 뭐 기존에 이제 LG전자나 이런 쪽 설명도 같이 잡아드린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오늘 월요일 날그장 끝나고 나서 교육을 또 해드릴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근데 요 기준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요 기준 뭐냐면, 2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UBS와 한투 쪽, 조금 전에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 UBS와 한투 쪽이 그 순매수 최상위였단 말이에요. 1위, 2위. 그리고 시장 관여도, 매도량, 매수량도 가장 많았어요. 키움이 이제 개인 선호 창구고, 그리고 삼성증권 쪽에 8천만 주대 그 물량. 근데 여기는 순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상품 엣지나 LP 역할이나 뭐 이런 쪽의 기준. 그럼 가장 이제 궁극적인 게 UBS 한투 쪽의 기준이거든요. UBS 한투 쪽인데, 6월 7일 기준에 남겨진 물량이 저 정도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 6월 11일까지의 창구 동향 보시면, 한투하고 UBS 쪽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UBS 쪽은 대부분 물량이 소진이 됐단 말이죠. 한투 쪽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뭔 소리냐면은, 한투는 지금 주도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일 날 손바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 그대로라는 거고, UBS 쪽은 손바뀜이 있었어요. 매도와 매수에.
그다음 모건 스탠리도 이제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쪽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만 패시브 자금 쪽 들어오는 쪽의 흐름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다음 골드만삭스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은 한투 쪽이 한동안 좀 침침해 있었는데 그 한투 쪽의 누적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결국은 한투가 집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린다시피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우리가 밑에서 지금 죽어라고 4만 5천 원에 샀어. 한투가 안 사줬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어라고 사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매수 물량을 넣어주지 않는 한, 지금 오늘 벌써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들고 올리니까 결론은 거래량이 700만 주 수준에 가까워지죠.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8위 정도에 9위에 놓여져 있는데 요거 바로 6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녹화 끝날 때까지면은 제가 볼 때는 녹화 끝날 때까지면 6위로 14위까지 밀려 있었거든요. 14위까지 밀려 있었는데 셀트리온 신풍제약 동양까지는 애매하겠다. 동양이 다시 크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셀트리온 신풍제약이 지금 정체 상태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러면 요두 계단 올라가면은 7위. 그리고 이제 과연 마감 때까지 동양이나 하림이 계속 거래가 터질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얘가 상한가 가서 멈출 거냐. 결론적으로는 10위 안에는 무조건 오늘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5위 안에까지 더 위로 올라가 준다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도 주의해서 놓고 봐야 될 부분은 지금 3만 천주 프로그램 매도 그 앞전에 매도 부분들이 있는데 한투도 이들이 54만 8천 이렇게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에서 얘도.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우리는 들여다보고 무조건적으로 이거 올릴 거야 이 개념을 잡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따라 붙어서 수익 기조를 잡아낼까.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아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할때 29만 주가 어디서 다 들어온 거예요? 4만 6천 원 전후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4만 6천 원 전후에서 들어온 29만 주 오늘의 기준에 그 수급 범위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1일자 기준까지 외국인들이 1616만 주를 매집을 했고요. 요 기준이 대략 4.8% 정도 됩니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매집 단가 대비 목표 주가가 50% 들어올린다고 치면 5,445원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5,445원의 기준의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조금 더10% 정도 윗방향을 볼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올릴 때는 또 추가적인 편입 물량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매수 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 또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버겁다라고 했을 때 이제 5만 원 넘길 때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목표 주가가 높게 설정돼 있을 때 그런 때 기준이고 지금 기준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집의 기준 5월 26일까지 UBS 한투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26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7일 날 패시브 자금하고 들어올 때요 물량이 한 바퀴 돌려져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쪽은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되고 UBS가 이제 순위에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6월 10일까지 목요일까지입니다. 보시면 UBS가 11로 밀려 떨어집니다. 이 나머지 자금은 손바뀜의 인덱스 쪽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MSCI 지수 편입.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증을 한 쪽은 대부분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들어온 물량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누가 매도를 해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전체적인 흐름이 눌림목으로 남느냐라고 했을 때 5월 27일 이후의 기준에서는 골드만삭스 쪽이 가장 많은 매도. 그다음 모건스탠리 쪽. 요게 다 지금 요 매수 물량이 일단은 전부 어떤 기준이요? MSCI 지수 편입될 때 27일 날 손바뀜의 물량. 그죠?
그런 식으로 놓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UBS 쪽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거의 뭐 거의 전량이라고 봐야죠. 요 매수 170만 주 이제 장중 기준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물량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데 한투도 요날 좀 매도가 있습니다만 누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300만 주 이상의 월등한 매수 우위. 그다음 골드만삭스가 그날 이후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상태. 결론적으로 이제 매집의 기준이 쭉 돼 있는데 매수 기준도 놓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29만 주에서 4만 6천 원 공방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4만 6천 원 공방에 프로그램 매수가 또 늘어나죠. 4만 2천 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4만 6천 원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창고 동향 한 번 더 보시면서 매도의 기준 어느 쪽이 그렇게 많은 매도를 했느냐. 언제부터? 28일부터. 언제까지? 11일까지. 왜 28일이냐? 이게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된 이후의 흐름이 되겠죠. 이때까지의 누적 수급이 모건 스탠리 정도가 매수이고 한투도 이제 뭐 일부 매수위 정도에 멈춰지. 아 죄송합니다. HMM. 이렇게 해서 28일 이후에 6월 11일까지 한투는 이렇게 매수위 유지세가 나와 있고요. 요 부분 캡처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들은 창구를 소형주처럼 뭐 창구를 바꾸거나 그러질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5월 26일부터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매집 이 부분에 매도 창구를 봐야 되겠죠. 매도 창구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기준이 일단은 모건 스탠리 쪽의 흐름은 27일 날 물량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의 물량이 나왔던 공매도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기존의 물량이 나왔던 공매도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루씩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루 그 다음에 국내 특정 창구에서 또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매도가 좀 있었어요. 아이 뭐 SM 좋습니다. 잘 돌리고 있어. 계속 돌려야지. 그렇게 해서 특정 창구들의 매도가 하루 하나대투도 하루 나왔었거든요. 매도가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4만 하나금융투자가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하루 그 다음에 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100만 주 단위씩 하루씩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4만 1천 원대까지 밀고 내려갔었는데 결국은 지금 뭐 4만 6천 원대 까지 잘 잡아 올렸고 요 흐름 범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도 10위 안에 거래대금을 다시 유지해줬다. 7위까지 밀려 내려갔던 거래대금이 그리고 하림이라든가 신풍제약이 거래가 이제 둔화되면은 6위 그리고 동양도 상한가 들어가도 거래가 이제 멈춰지죠. 상한가 못 들어가고 꼬리 달려도 거래가 둔화되고 그러면 HMM이 뭐 지금 뭐 2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5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 거래대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다? 시장의 관심이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추세의 범위. 추세의 범위. 이게 10월 21일 날 현대글로비스 10월 20일 날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현대글로비스도 추세범이었어요. 그 추세교육 이것도 10월 21일 날의 주봉이죠. 이게 7,000원대입니다. HMM의 7,000원대. 그나마 이때는 이제 10% 비중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인데 이게 HMM 아까 보여드린 그 기준 이 자리가 그리고 새로운 추세 또 나온 거야. 계속. 계속. 지금도 또 새로운 추세 범위를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5월 21일. 6월 8일. 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기준점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본 기준에서도 망치형의 기준이 잡히고 그 다음에 흐름이 잡히고 그럼 추세 범위하고 캔들의 범위까지 놓고 보신 거고요. 지금 SM도 계속 돌리고 있죠. 결국은 수급 논리예요. 눈에 보이는 손바뀜이 없고 인위적으로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HMM의 일본 기준의 새배려 새배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새배령이 또 나옵니다. 이 새배령 뜨고 추가 강세 뛴 이후에 두 번째 새배령. 그죠? 우리가 이날 20%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장중에. 그리고 꼬리 달렸어요. 그 어떻게 전량차익 실현을 하죠. 아쉽더라도 전량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런 추가 매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을 하죠. 왜? 한투가 이때 매도를 했잖아요. 한투가. 근데 이 정도 내려왔는데 다시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배령의 재편입. 4만 1천원, 4만 2천원, 4만 3천원, 4만 4천원 뭐 이렇게. 그러나서 5만원 찍을 때 전량차익 실현했죠. 5만원, 4만 6천원, 7천원, 또 5만원 찍고 나서 4만 9천원의 전량차익 실현. 그러나서 다시 4만 1천원. 아, 여기가 3만원대죠. 3만 4천원, 3만 5천원, 3만 8천원. 여기가 4만 1천원. 이게 5월 20일이니까. 전량차익 실현을 여기서 한 번, 4만 원에서 한 번, 5만 원에서 한 번. 세번 전량차익 실현하고 5천 원에서 만원 밑에서 편입의 기준. 두 번째 새배령. 아쉬운 거는 이제 두 번째 새배령 뜨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한게좀 아쉬운 거죠. 여기서 잡은 물량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잡고 있고 이게 이제 6월 10일 기준에 43,850원이고 지금 기준에 얼마? 46,000원대 일단 어찌 됐건 주봉 기준에서 망치형 잘 잡아놓고 끝냈고요. 그리고 오늘 47,000원대까지 올라가면 브라보한데 오늘 못 들더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못 들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 뚫어도 월등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에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이런 캔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거 조금만 배우셔도 농담해라 이런 수익률도 다 나와요. 이건 좀 그런가? 이건 세계 기록이니까. 8차례 우승 중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률 대 우승을 할수 있다고.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수익을 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조금 전에도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4만 6천 원 공방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신 게 있잖아요,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 18만 주 매도해서 30만 주 매수위로 바뀌는데 한투가 다 사재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30만 주로 어디서 사요? 4만 6천 원에 샀죠. 그럼 4만 6천 원에 샀는데 주가가 4만 6천 원으로 다시 밀렸어. 고점 찍고. 근데 수급은 프로그램에서 일부 매수 규모가 둔화됐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결국은요. 다시 46,400원 공방이야. 오늘 고점은요. 다시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46,850원 찍고 밀려 내려와 있는데 프로그램 쪽을 놓고 볼수 있다는 건참 편한 거고. 그다음 KB증권이 오늘 개장처부터 참 매수 강도를 좋게 줬어요. 매도가 얼마큼 나왔는지 우리 확인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추세 범위가 KB금융도 개장처부터 좋았고 한투도 좋았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SM 때문에 개장처부터 짜증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우리는 뭐 기존에 다 33,000원, 4만원 전부 다 잡아놓은 물량들 오늘 기준에 추가 편입을 한 거죠. 신규 편입.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2.29%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로 하면 크게 문제도 없고 버겁지도 않은데 오늘 거래량 터지고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신규 편입자 매수 사인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신한 투자에서 죽어라고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베스트에서 죽어라고 매도를 했는데 둘다 이제 차익 실현 기준으로 좀 보여지죠. 그리고 신한 투자는 매도할 만큼 매도했고
이베스트도 매도할 만큼 매도를 거의 했어요. 거기 기준에 이제 예를 들면 CS 쪽은 죽어라고 또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도 일정 범위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개인 선호 참고 키움의 매수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수급 논리죠. 이제 돌려줘서 다행스럽고. 그래서 누적 수급이 2345만 주짜리 종목에 21년 05월 07일부터의 누적 수급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320만 주 이상의 매집이에요. 330만 주. 이게 몇 퍼센트가 되냐면 14%를 넘겨요. 말이 14%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누적 수급 범위 보고 평균 낙가 4만 천 원 대비 14% 매집할 때 프리미엄이 뭐 20% 가까이 붙는 거 14%를 매집했는데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죠. 결론적으로 오늘 뭐 얼마만큼 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도지만 돼도 내일 기준에서 장족형의 기준에서는 방향성이 이제 세집니다. 근데 지금은 눌리기보다는 나간 쪽은 나간 거고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CS 같은 경우는 주력 창구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매집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최근에 차익 실현 좀 하다가 대놓고 오늘 뭐 매수.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추가 매수와 함께 윗방향으로 계속 쌓아올리는 흐름. 결론적으로 뭐 시간에서 그리고 내일 또 향후 추세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HMM은 결론은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5만 5천 원까지 넓게 열어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